안녕하세요. 선이 오수선입니다. 오늘은 우리 고향에 계시는 오빠께서 오미자를 농사를 지으세요.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에 오미자라고 해서 단맛, 신맛, 쓴맛, 짠맛, 매운맛을 느낄 수 있는 다섯 가지의 맛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한답니다. 오미자는 가을에 수확을 해서 빨간 열매, 오미자 자체가 이게 빨갛게 생긴 열매인데, 지난 가을에 얘를 따서 설탕 1대1로 이거를 오미자를 담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잘 우러났어요. 다 우러났어요. 빨간색이었는데. 오미자의 효능은 소화도 잘 되고, 피로회복, 특히 피로회복. 제가 일하다가 따뜻하게 타서 먹어도 되고, 시원하게 타서 먹어도 되고, 피로회복에 너무 좋고요. 노화방지. 그래서 여성분들한테 아주 좋다고 합니다. 저희 고향이 삼도봉 밑에 700고지예요. 하늘 아래 첫 동네예요. 지금 보면 몸에 좋은 것들만 먹고 자랐어요, 제가. 그래서 그러는지 좀 건강한 체질이에요. 이렇게 놓고 어우, 이렇게 예쁜 색이 우러났어요. 이천은 여기서 제가 깨끗이 씻어서 이런 거할때 하기 때문에 한몇 번씩 쓰고 버리고 하기 때문에 깨끗해요. 이런 것들은 여기서 다 조달합니다. 이 원단 이런 거는. 아이고, 예뻐요, 색깔이. 그리고 이 오미자 찌꺼기 열매를 버리지 마시고, 술 좋아하시는 분들은 소주를 부어서 드시고, 아니면 식초 한 병에 2,500원인가 하는 그 식초를 부어서 놓으면 오미자 식초가 된답니다. 이렇게. 오, 이거 보세요. 이렇게 오미자가 예쁜 색이 이제 올여름에 물에다 희석해서 얼음 동동 띄우면 맛있는 오미자 주스가 됩니다. 아유, 색깔 너무 예쁘지요? 삼도봉 오미자 많이 이용해 주세요.